저출산장려진흥회중앙회는 토요일 대구시 지하철 1호선 명덕역 개합실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이들과 학생 등 회원들이 참석하며 지하철 1호선 명덕역에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출생장려정책 홍보자료로 다양한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른주 회장은 이제는 국가가 소멸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라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출생장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출생 극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출산장려진흥회 중앙회 회장과 회원들은 앞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출산장려진흥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 대안을 제시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어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